네, 잘 쉬었어요? 네, 창세기 25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평생 아브라함의 반려자였던 사라가 주님 품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상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2절을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눈물이 있습니다. 7, 80년간 해로했던 아내와의 사별. 이 사별을 하면서 남편 된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던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 그 귀함을 잘 모르는 법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때 우리는 많이 애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향년이 127세였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보다 10살 정도 많은 137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동고동락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있어요. 이때 눈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슬픔의 눈물만이 아닌 회한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이럴 때 눈물을 흘릴 것입니까? 회한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슬픔만의 이별의 눈물입니까? 후회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후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는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62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거하면서도 마음에 정착을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으니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거하면서도
6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물론 그때에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많이 번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땅의 정착민들과의 틈에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이었긴 하지만 아브라함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먼 후일 훗날 성령께서 자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 말을 하고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나의 본향은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것들을 세상에 쌓기만을 일삼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유대 믿음의 선진들의 공동묘지의 비명은 무엇일까? 네, 우리 이미 읽은 것처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동묘지에 있는 공동묘지의 그 비석에 있는 비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이 약속되어 있죠?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열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믿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믿게 될 때, 모시게 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된 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이라면 우리는 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훌륭한 인격이 있습니다. 23장 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기 헷 족속. 예.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합니다. 예. 터키 쪽에 가게 되면 이 헷 족속이 일었던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땅 거민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줄 아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겸손의 표상일 것입니다. 상대를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굽힌다면 그것은 비굴함이 아닌 겸손함에서 나오는 예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는 그 위인이 어떠하느냐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보다 인격이요, 사역보다 인품이요, 지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훌륭한 인격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 묘지로 매입한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례 치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가족의 그 후예들의 후손들의 뭐가 됩니까? 이곳은 선영이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을 합당한 고가를 주고 헷 족속으로부터 사서 매입을 해서 자신들의 가족 장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법이 굴혈식 장례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이미 새롭게 파놓은 굴에다가 우리 주님,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이제 염습을 해서 그곳에 안치를 하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막벨라 굴에 사라가 처음 장사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창세기 25장 9절에서 장례 치르고 뿐만 아니라 애굽과 에서와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창세기 49장 31절에서 장례를 치르고 요셉이 야곱과 레아를 창세기 49장 31절 50장 13절에서 이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번 왔으면 한 번 돌아간다는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골도 진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영원토록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비전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갈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이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장을 24장을 통해서 이 혼인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2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두편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혼인의 철칙은 여기서 친족 중에서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족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난 형제 자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혼인의 상대는 우물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주인 아브라함의 말대로 명을 받은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죠. 여기서 오물가에서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배우고 섬기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먼 데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가까운데 있는 진주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는 질문합니다. 참 중매가 요새는 어렵습니다. 따지는 게 왜 이리 많은지. 물론 그것도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때로는 한숨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 다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믿음도 줘야 돼요.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선감이 없다나요? 필이 안 꽂힌대요. 그러면서 가까운 데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는 이런 가려진 그들의 눈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배우고 섬기는 현장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혼인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직 싱글들인 미혼으로 청년들은, 믿음 안의 청년들은요, 믿음 안의 이 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혼인하냐에 따라서, 누구와 혼인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보게 되면 24장 16절로 27절에서 상대를 만나면 분별해야 돼요. 외형적인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외면만 많이 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성의 결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만일 중매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를 속여야 돼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여기 24장 34절부터 4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늙은 종이 잘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34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혹시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기도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말해주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서 용납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결혼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50절, 51절에서 이제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한 일가를 이루는 것이지만 일남일녀가 만나서 일가를 이루는 것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가족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특별히 각자의 부모들의 이런 허락이 그리고 부모들의 축복과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 혼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한편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8절에 보게 되면은 당사자가 결단해야 돼요. 58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오빠 라반이 질문했을 때 리브가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죠. 시집을 갑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당사자가 맞이할 때 이제 성사가 되죠. 67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긴 24장은 마무리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이나 혼인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만 상대를 보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진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혼인은 혼인이 성사된다 할지라도 파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중에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에서 이삭의 번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처침당함을 보여줍니다. 24장의 이삭의 혼인 장면은 주님의 강림과 교회와의 만남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즉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독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고 그의 종, 종은 늙은 종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택에 의해서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 주인의 집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삭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부를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장래 될 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초 소생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향연을 보십시오.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습니다. 여러 그두라의 소상들에 대해서 지금 2절로 3절, 4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지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한 일생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연대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 15년 후에 85세에 이스마엘이 잉태되고 86세에 출생을 합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이삭이 잉태되고 이듬해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이 40세 되던 140세 때에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하고 그 후에 20년이 지나서야 야곱과 에서가 출생합니다. 손자가 출생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 60세, 아브라함이 160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기운이 지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아들 이삭이 75세,
손자 야곱이 15세 때인 아브라함 175세가 그의 향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란만장한 한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남은 믿음의 우리의 삶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될 만한 자취를 남기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묘비명은 짧은 두 문장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문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묘비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바라는 묘비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 줄 것입니다. 삶의 모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훗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것이며 불려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묘비명은 지금 각자가 쓰고 있다는 바로 내가 쓰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왔다가 돌아갑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위대한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행은 그분의 신실성과 진실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결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가장 소중하고 값진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렸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셨나요? 결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생에 이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삶은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귀한 사람과의 슬픈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귀한 사람과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 만남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귀한 만남.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다든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도 주세요. 상심에 잠겨 있을 때 새로운 만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나 자신과의 만남을 다른 사람들이 의미 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소중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만남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습니까? 결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종착역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일찍 인식하는 사람은 보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무엇을 아쉬워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한 번 산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마다, 기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감사합니다.